안녕하세요. 아트미디 NDJ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브오퍼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서브오퍼를 사용하는 이유가 베이스가 빵빵해지기 위함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당연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보통 그럴 경우라면 감상이나 또는 파티를 위한 분들이죠. 친구들이랑 파티 즐기는데 스피커 우퍼인치가 작아서 저음이 안 들리거나 모니터 스피커와 같이 굉장히 중립적인 사운드가 나오면 즐기는 맛이 아무래도 없겠죠. 그래서 이런 용도의 강력한 진동을 뿜어내주는 그런 서브오퍼를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서브우퍼는 그런 용도가 아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5인치나 6.5인치 즉 7인치 모니터 스피커에서 들리지 않는 서브 대역을 지원 사격해줄 작업을 위한 서브우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업, 특히 믹싱 마스터링으로 사용할 서브우퍼는 기분 좋게 빵빵하게 나와주는 그런 사운드가 아니라 굉장히 중립적으로 로우 대역이 정확하게 어떻게 나오는지 잘 캐치할 수 있기 위함이죠. 물론 믹싱 엔지니어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작업하는 프로듀서나 작곡가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현대음악은 로우 대역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특히 힙합, R&B, 일렉트로닉, 그리고 팝에서는 정말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프로듀서나 작곡가는 처음에 곡을 만들 때 소스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808 키이나 베이스 아니면 레이어링을 위한 다양한 신스 베이스 또한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근데 서브 대역이 잘 들리지 않아서 아주 낮은 로우 대역대의 소리가 이상한 소스를 잘못 선택한다면 곡을 다 만들고 믹싱 넘겼을 때 골치 아파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한 소스로 엔지니어 분께서 믹싱을 해야 되니까요. 믹싱 엔지니어는 정말 당연하게 로우 대역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아주 예전에는 몇몇 방법들 중에 서브 대역이 잘 들리지 않는 환경이면 최대한 들리는 부분까지 믹싱을 하고 나머지는 로우 컷 해버린다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구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틀린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나름 일리가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들리는 로우를 정리도 할 수도 없는데 그냥 모르겠다 하고 냅뒀다가 공연장과 같이 큰 스피커에서 로우가 엉망진창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덜 들리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이 방법은 아주 예전에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고 지금은 당연히 그렇게 안 하겠죠. 제가 믹싱 엔지니어는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서브 대역을 들을 수 없는 환경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믹싱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큰 인치 스피커를 사용 못 하시는 분들은 좋은 헤드폰으로 체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믹싱 마스터링 엔지니어 분들께는 서브우퍼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제가 뮤지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아끼면서 사용했던 암피온 218을 떠나보내고 베어풋 MM27을 선택했죠. 그건 베어풋 사운드가 암피온 사운드보다 더 좋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암피온 떠나보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브 대역을 더 듣고 싶은데 암피온 베이스 2를 살 돈이 없다 보니 베어풋 MM27도 암피온 218 팔아서 힘겹게 구매한 겁니다. 10인치와 6.5인치의 저음 차이는 어마무시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어차피 둘 다 훌륭한 스피커인데 서브 대역에서 어쩔 수 없는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제 상황에는 MM27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듀서 버츄빅이 사용한다는 이유도 있고요.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버츄빅이 되진 않죠. 그분이 했던 밴드는 다 성공했지만 제가 했던 밴드는 다 망했으니까요. 어쨌든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정말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큰 문제, 저도 사실 얻어 걸려서 방음 문제가 없는 오피스텔에서 작업실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10인치?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10인치 스피커를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는 찾기 힘들 겁니다. 정말 흔치 않을 거예요. 제가 홍대에서 살 때에는 5인치 스피커로도 윗집분들이 내려와서 항의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정말 스피커 위치를 미친 듯이 옮겨보면서 그러다 결국 옷을 걸어주는 행거로 3면을 만들어서 그 사이에 스피커를 포지션 해두고 사용을 했습니다. 소리가 옷들 때문에 좀 못먹해지긴 했지만 윗집 사시는 분은 다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돈이 없지만 예전엔 더 돈이 없어서 정말 힘겹게 작업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생각나네요. 그럼 공간이 허용해준다는 가정하에 서브우퍼만 구하면은 과연 해결이 될까요? 그건 역시 새로운 숙제가 주어집니다. 바로 기존에 사용하던 메인 모니터와 서브우퍼의 밸런스를 잡아줘야 되는 것 때문이죠. 크게 세 가지 요소인데 위상, 크로스오버 포인트, 그리고 레벨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못 잡으면 서브우퍼가 있어도 아무 의미 없어요. 서브우퍼는 특성상 무지향성이라서 소리가 모든 곳으로 다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위치를 잘 잡아주셔야 되는데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더 심하게 공진이 일어나는 위치가 있고 더 자연스럽게 들리는 위치가 있어요. 청취자의 자유에서 들었을 때 어디에서 제 소리가 메인 스피커와 함께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시간차가 메인 스피커와 최대한 안 나는 자리, 그 위치를 찾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위상까지 안 맞고 완전 왜곡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리를 정말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 위상 문제 때문에 서브우퍼에 위상 반전 스위치도 있는 겁니다. 고통스럽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기저기 다 위치시켜 봐야 돼요. 그런데 같은 제조사에서 일부러 그 메인 스피커를 위해 매칭을 시킨 서브우퍼라면은 웬만하면 메인 스피커 아래에 두고 사용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은 다른 제조사의 서브우퍼를 가져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요 요소는 크로스오버 포인트입니다. 이걸 역시 핑크 노이즈나 사인파워 같은 그런 테스트 톤들을 사용해서 메인 스피커와의 주파수 접점 지점을 찾아주셔야 돼요. 보통은 120Hz 아래인데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지점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서브대부터 고주파수까지 쭉 이어지죠. 마지막 요소는 당연히 레벨이죠. 서브오퍼 레벨과 메인 스피커의 레벨이 자연스럽게 맞아져야 당연히 잘 쓸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측정용 마이크와 측정 프로그램 그리고 여러분들의 귀를 통해 이 모든 설정을 아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괜히 설치 시공업자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깔맞춤을 위한 동일 브랜드 세팅이라면 비교적 간단하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본인들 제품 간의 매칭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서브우퍼니까요. 크로스오버 포인트부터 튜닝까지 다 최적화시켜서 설계한 거죠. 많이들 아시는 제넬렉, 아담, 이브, 암퓸 이 회사들 전부 각 브랜드의 모니터에 맞는 서브우퍼 모델들이 다 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브랜드 서브우퍼를 쓰는 것이 베스트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편의상 베스트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를 정말 세팅을 잘할 자신이 있다면 다른 브랜드끼리 조합을 했을 때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팅이 굉장히 번거롭다는 거죠. 물론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강력한 DSP가 탑재되어서 위상 조절이라든가 시간차 조절, 필터 조절들이 다 되는 그런 서브우퍼들이 나오긴 하지만 결국 측정을 다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저도 암퓸 228 쓸 때 다른 브랜드의 서브우퍼를 같이 사용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너무 세팅하기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물론 제가 소나웍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나웍스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올바른 세팅을 해놓고 어쿠스틱적인 문제로 도저히 잡을 수 없는 부분만 소나웍스로 잡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제가 대충 어디에다 위치해놓고 소나웍스를 사용하면은 결국은 어색함이 남아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암퓸 베이스 2 살 돈도 없고 다른 브랜드 서브우퍼로 세팅하기에 너무 귀찮고 그리하여 일체형으로 나온 베어풋 MM27을 산 겁니다. 저처럼 그냥 이런 거 귀찮으신 분들은 3-way, 4-way로 구성된 10인치 스피커 사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제일 마음이 편해요. 그런 제품들이 있잖아요. 제넬렉 8361도 있고 너무나 훌륭한 스피커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기어라운지에서 듣고 깜짝 놀란 암퓸 125A 그 스피커도 미쳤더라고요. 그 두 제품은 제가 살 돈이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베어풋 MM27로 만족하면서 쓰기로 했습니다. 와, 그런데 암퓸 125A 처음 나왔을 때 가격 보고 아 얘네가 진짜 미쳤구나 이걸 이 가격에 판다라고 했는데 듣고 나서 보니까 아 그래서 이 가격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넬렉 8361을 처음 들었을 때처럼 정말 감탄이 절로 났습니다. 8361도 그렇고 암퓸 125A 암퓸 125A는 228이나 이런 제품들과 다른 트위터입니다. 스펙 보시면 아시겠지만 218은 18mm 트위터이고 125A는 암퓸으로 처음 나온 25mm 트위터입니다. 제넬렉 8361과 똑같아요. 하이 프리퀀시 대역의 디테일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8341과 8361의 하이 프리퀀시 대역 비교해보시면 아예 다른 스피커거든요. 암퓸도 마찬가지입니다. 125A는 진짜 미쳤어요. 진짜 8361, 125A 어나더 레벨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유로 서브우퍼는 정말 중요합니다. 환경이 허락되는 분들이시라면 못해도 8인치까지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서브 대역이 잘 들리는 거랑 덜 들리는 차이는 엄청납니다. 헤드폰으로 체크해보는 것과도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헤드폰으로 표현하기 힘든 이 뎁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언급한 제네렉이나 암퓸 이런 스피커들이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더 좋은 가격대의 아담 T 시리즈라든가 KRK 이런 제품들로 한번 겪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브랜드 스피커가 더 좋더라 이런 주제가 아니라 어떤 브랜드든 어떤 가격대든 좋으니 작은 스피커 쓰시는 분들 한번 서브 대역을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으로 빵빵한 사운드에 그런 재미있는 사운드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모니터 계열이 아니라 감상용이나 또는 소형 PA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 리뷰할 제품을 물색하기 위해 페이드아웃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